전국적으로 4년 만에 구제역과 AI가 동시 발병해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을 방문해 방역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경북 지역은 여전히 추가 발병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필 장관은 경북에서 이번 겨울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영천 돼지 농가의 경우 사상 최악의 구제역 파동을 겪었던 지난 2010년에도 발병했던 곳이라며 방역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가축 방역 이런 데다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직과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을 배정을 해서 평소부터 좀 그 지역에 가축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를 했다면은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축과 차량 두 가지 이동 경로를 통한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천을 비롯해 안동, 상주 등은 여전히 구제역 추가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빅데이터를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번에 그 영천 같은 경우에도 금호읍이라든가 대창면, 화남면 이런 지역이 상당히 위험하고요. 상주 지역도 이렇게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위험한 지역들이 나온다. 백신 접종을 통한 바이러스 차단에도 보안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돼지가 보통 180일에서 200일에 출하가 되는데 56일에 이 주사를 맞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1회를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축장에 가면 20%, 10%, 30% 이상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이 백신을 한국에 이 바이러스에 맞는 그런 백신을 개발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한편 어제 이어 오늘도 AI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이어졌고 축산 농가마다 집중 방역과 소독이 실시됐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